지리산 인근 지자체의 대표적인 겨울 특산물인 곶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곶감 축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신동식 기자입니다. 큰 일교차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곶감이 선명한 주황색 자태를 뽐냅니다. 청정 지리산에 선선한 바람이 빚어낸 산청 곶감의 첫 경매가 시작됐습니다. 올해는 곶감 첫 경매에 나온 물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. 기후가 좋지 않아 월류감 생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. 개화기 이상 저온과 긴 장마, 집중호우로 떫은 감 생산량은 40% 정도 감소했습니다. 그러나 가을철 날씨가 건조하고 일교차도 커 곶감 품질은 그 어느 해보다 좋습니다. 감 색깔도 오히려 더 좋고, 그리고 감도 지금 이제 건조하는 데는 아주 좋은 최적의 날씨. 또 오늘 같은 날씨가 이제 이렇게 돼야만이 곶감도 또 단맛도 많이 또 나거든요. 아주 좋습니다, 올해. 올해는 코로나19로 추매식이 취소됐고 규격 포장된 제품만 경매가 이뤄지는데 내년 2월 초까지 매주 두 차례 열립니다.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곶감 축제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온라인 홍보라든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서 이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. 이달 초 경매를 시작한 인근 함양군도 다음 달 온라인으로 함양 구종시 곶감 축제를 엽니다.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.